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소개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역사는 모세와 아론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출신이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레위 지파, 즉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자의 몫을 강조하고 주도권을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루벤 또 차남인 시므온 지파도 아닌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함께 할례를 핑계로 세겟 성읍의 주민을 학살하는 오명을 남겼지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후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문이 좋아서나 또는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본문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 4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8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입이 둔하다 말하지 말고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말을 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시나리오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하려는 것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즉 내가 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4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일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내가 라는 1인칭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역사의 연출자이자 진정한 주인공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출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국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그길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